난 그저 시키는 대로 증언한 것 뿐이야. 시켜진 대로 증언한 것 뿐이야 라고. 그래 허락하고. 한자 씨. 레디라고 적혀있네요. 네. 그 여자를 보지 않았던 걸로 해라라고 그렇게 시켜서 집으로 다 말했네. 아 뭐라고? 증인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그게 명받은 대로 증언을 했다? 잠깐만 그러니까 그건 레이디를 안 본 걸로 했다? 레이디란 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본 건 외국인 여자라는 거군. 있어. 대체 이건 어떻게 되고 하는 거야? 이 증인들이 위증이라고? 그런 거야 두 사람? 덜덜 떨고 있네요. 덜덜덜덜. 입이. 그죠. 입이 미끄러졌다. 정숙.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정숙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역시 예수들이. 아니구나. 예수들이 증인한테 입막음을 시켰군. 그럼 검사한테 따지는 거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몰라. 검찰 측은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대체 누구한테 입막음을 부탁받은 겁니까? 그건. 말할까 보냐? 살인의 공범이어도 상관없다는 거냐? 아이 그건 좀 그런 말 믿을까 봐? 나로도 그들의 저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것들은 강대한 권력에 의해서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저 검사님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권력 따위 한정되어 있어. 대일본 정부나 군대나 아니면 경찰이나. 어때 나루도 그들을 입막음한 인물에 짐작가는 사람은 없어? 그 자를 여기서 지목할 수 있다면 더 추구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의 증인을 입막음할 수 있는 인물을 지적한다. 그 경우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야. 그 녀석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증거라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잠깐 나루도 아까 전 일을 다시 떠올려봐. 응? 아까 전 이걸 조사할 때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었지? 그랬었지. 우리들은 그 외에도 증거를 갖고 있어. 단서가 없나 조사해봐야 될지도 몰라. 지금 바로. 자 어떻게 할 건가? 증언의 조작 따위 입증된다면 중죄다. 이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재판장 가까. 이 아우치 천지신명에 걸고 전혀 몰랐습니다. 천지신명에 걸고요. 그럼 피고인 아니 변호인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안돼. 이 생각할 시간은 없어. 아무튼 떠오른 인물의 이름을 눈을 감고 외쳐보자. 검사 이외에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할 권력을 가진 인물은. 잠깐만. 어? 나 지금 아이템을 조사 안 했는데. 아이템이 선택지가 없네? 아이템 선택지가 없네? 짐작 가는 걸로 이해했지만요. 찔러볼까? 잘 안 나오네겠지? 왜냐하면은, 그 이름은, 호소나가 사토루입니다.
왜냐면은 이전부터 이 명찰을 줬는데 이걸 주는 거 자체 좀 꺼려했거든요. 아마 좀 뒤에 다시 보는 거겠지만 명찰 한번 뒤를 보자. 뒤를 쭉 보면은 하하 설명이 있어요. 뭔가 대단한 뭐가 적혀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걸. 왜 그래, 아속이? 여기 증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옥수나가 사투를 하는 이거 말이야. 그야말로 명찰이니까 이름이 적혀 있겠지. 문제는 이름이 아니야. 그 호칭이야. 호칭? 아? 제도 경찰 제1 조사계 형사 부장. 아, 응? 어떻게 된 거야? 형사라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경찰이라는 권력이 있다면 다소 억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보위의 명찰에 보위가 아니라 형사 장이 찍혀있다. 호소나가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그 보위 있어. 웃기지도 않는군. 레스토랑의 보위가 뭐 때문에 증인들한테 입막음 시킨다는 거야? 아니다. 보위 따위한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어. 분명 그러시겠지. 설령 그 사람의 정체가 정말로 보이라면 말이야. 뭐라고? 그 사람의 정체? 자, 나루오도 녀석의 콧대에다가 꽂아줘. 때려 박아줘. 보인 호수나가의 정체를 밝힐 증거를. 이건 그자가 썼던 단면도군요. 분명 잘 신경 써주는 그런 보이라고 급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요, 그쪽은 뒷면입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그 뒤에 뒤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쪽일까나. 말하자면 뒤에 앞쪽이에요. 뭐래? 이 대학생은 대체 뭔 말하는 건가? 네, 호소나가 사토루는 그 단면도를 자기의 명찰에 뒤에 썼어요. 명찰엔 당연히 그 사람의 신분이 적혀있지요. 오이의 신분이라고? 오오. 그래요. 그래 자꾸 이거 터보 누르냐, 씨. 명찰이고 명함이에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나왜 명찰이라고 했냐. 여튼 제도 경찰 제일 조사하게 형사부장이라고. 뭐라고? 저 보이가 형사? 그런 얘기 못 들었어. 야우치, 못 들었다고. 제도 형 경사람 아 경찰이라면 시민에게 있어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권력. 증인들, 당신들은 그 보이로부터 입막음 당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목격한 레이디의 존재를 말하지 않도록이라고요. 그건 잠깐 나왔다. 호소나가 형사. 뒤에 꼬맹이 봐. 실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었습니다. 그 단면도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그러면 당신이 그린 그 단면도 혹시나 하니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건 좀. 왜 그러죠? 빨리 제출하십시오. 네. 해서 명찰을 제출당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그때 명찰의 제출을 요구받고 망설인 것처럼 보였었지. 어차피 한다면 완벽한 조사를. 그게 저의 신조입니다. 어쩌다 보니 저런
서툴은 실수를 해버렸군요. 저건 대실패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정말로 형사였던 겁니까? 이제 와서. 하지만 어째서 제도경찰의 형사가 레스토랑에 보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 설마 형사라는 건 의외로 급류가 그러니까 잠입조사예요. 잠입조사. 월급이 쪼달려서 한 게 아니고 잠입조사? 그 레스토랑은 현재 약간의 사건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고의의 모습으로 현장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사건? 도대체 뭡니까? 조사상의 기밀을 밝힐 순 없습니다. 이번 살인사건과 무관계라는 건 단언하지요. 그래서 호소나가 형사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지. 말하십시오, 재판장 각하. 각하요, 재판장. 바로 지금 이 증인들은 새로운 사실을 입에 대버렸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탁에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다고 말이야.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보위를 하고 있었던 당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터. 하지만 당신은 그걸 증언하지 않은 데다가 형사로서의 권력을 사용해서 증인들에게 입막음을 했다. 이상 틀림없는가? 피흘림. 틀림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려고. 뭐라고요? 역시 그렇군. 빵. 총성을 듣고 서둘러 주방에서 뛰어나왔을 때 제가 본 건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그 옆에 서 있었던 권총을 든 대학생과 식탁의 건너편에 앉아 있었던 영국인이라고 생각했던 부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오세요. 역시 그랬나? 저는 바로 점내를 봉쇄하고 경찰 본부에 사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본부로부터 어떤 특별 지령을 받았습니다. 특무 지령을 받았습니다. 특무 지령? 그건 설마 현장에 영국 부인을 당장 현장에서 퇴거시켜라. 그 장소에 영국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없었던 걸로 숨긴다. 그게 경찰 본부로서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 영국 부인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국과의 우호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우선 사항. 영국인이 살해당해 그 용의자로서 영국인의 여성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따위. 완전 무결한 근거가 없는 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환상의 여자가 사라진 이유라는 거군요. 그런... 그래서 덮어 씌워졌다. 3D 생각나네. 그럼 어떻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망했네? 이게 다 아우치가 잘못한 거다. 한 가지 짐작가는 점이 있어. 아속이? 우리 용맹대학은 대영 제국으로부터의 유학생을 받고 있어. 현재도 의학부의 연구실에 영국인의 유학생이 있을 거야. 분명 젊은 여성이었을 텐데. 뭐라고? 양옆에. 역시 우수한 학생 변호사군요. 자신이 법조 유학생으로 자신이 법조 유학생으로 선택될 정도는 역시 되는군.
그러면 그 연구인은 사건을 현장에서 퇴거시키고, 퇴거시켰을 때 혹시나 해서 그 신원만큼은 확인해 두었습니다. 밝혀도 돼? 그자의 이름을 말해보아라. 교수의 식탁에 있었던 영국 부인의 이름은 미스 제젤르 브레트. 제젤 브레트? 용맹대학. 용맹대학 맞죠? 저거 명장, 용명인가? 아 몰라. 의학부. 피해자의 연구실에 있었던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교수거든요. 교수 밑에서 유학생이다. 저는 경찰본부의 지시대로 영국 부인의 존재를 숨기고 이자들에게도 입을 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당당하네. 이 뒤는 재판장 각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본 법정의 견해를 말하겠다. 본건은 어떤 대전제를 두고 재판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전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본 법정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재판장, 하지만 그러면 오후까지 대영제국의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일본 정부에도 대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물러거라 아우치 검사.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응. 그래서 호소나가 형사야. 대단하네. 이 사람 권위 진짜 세다. 하, 재판장 권위가 장난 아니야. 각하라고 불릴만해. 서둘러 제젤 브레드 아가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출두시키도록. 알겠습니다. 형사, 본부의 특무지령에 반한 게 될 텐데요.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어차피 한다면 완벽한 조사를. 그게 저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형사씨의 입장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아이고 동요한다. 흔들거린다. 그럼 덤빌 테면 덤벼봐라 입니다. 재판장 권위 높은 건 깜짝 놀라겠네. 아무튼 재판은 여기서 일단 중단하겠다. 검찰 측은 영국인 유학생 제젤 브레트의 소환을 명한다. 알겠나? 하. 하이. 고개를 그냥. 그럼 지금부터 본법정은 30분간에 휴정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안 끝났어 이 튜토리얼? 저기요 튜토리얼님? 계속. 원래 오늘 계획은 1화하고 2화 중간 정도까지 하고 다음 이어서 하는 건데 1화가 끝나지 않아 언제나처럼. 갑시다. 같은 날 대기실. 잘했어 나루호도. 훌륭했어. 우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나저나 믿겨지지 않는군. 너를 보고 있으면. 다리는 부들부들에다가 땀은 철벅철벅에다가 눈은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빨은 덜덜거리고. 초과도 안쓰러운 상황인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모순을 바로바로 꿰뚫고 있잖아. 어쩌면 너는 변호사에 어울릴지도 모르겠어. 그런 말 하지마. 이런 무서운 경험
이것만으로 충분해. 아, 소금부터. 하하하. 어, 그나저나 드디어 끌어낼 수 있겠구나. 그 환상의 여자를. 누굴라 너? 제젤 브레트 씨. 어, 아가씨. 저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대형 제국으로부터 유학생. 아,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계속 말했잖아. 그때 왓슨 교수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젊은 여성이 같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이야. 뭐 그랬었지. 나름대로 또 나는 감시안만은 다소 자신이 있다고. 감시안? 아, 잘 알았어. 그나저나 그 레이디 말인데, 형사 씨의 배려 덕분에 현장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난 못 봤어. 원나로도. 그 가게를 나가려고 했을 때 왓슨 교수가 앉아 있었던 식탁 바닥에 권총이 떨어져 있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주워 올린 순간 빵. 그 총성이 어디서 들렸는지 생각할 틈도 없었어. 나루도 성은 확실히 아니란 건데, 현대로 오면은 그 총알 흔적 가지고 알 수 있을 텐데 무슨 선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된 순간 안색이 바뀐 보이가 갑자기 나한테 뛰어들어와서, 나는 주방이 옆에 있는 식료 창고에 쳐 들어가게 됐어라고. 끌려 들어가게 됐어. 쳐 넣어지게 됐다고. 하여튼 역시 형사구나. 빠르게 구속한 거군. 구속도 빨라. 그래서 그 뒤에 현장에 뭔 일이 있었는지 같은 건 나는 전혀 알지 못해. 같이 있었으니까. 수고가 많으시네요, 두 사람. 누가 또 왔네요. 아하, 교수. 아까 전에 그 위코토바 교수. 아무래도 제가 봤던 대로 너희들은 좋은 콤비야. 생각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어요. 역시 이건 교수가 꿈인 거였군요. 저를 이 재판의 변호사로부터 빼려고 짠 거죠. 짜놓은 거죠. 이 나라는 아직 젊어. 그리고 이 법조는 더더욱 젊어. 그렇기 때문에 올곧은 정열을 가진 젊은이들이 유학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너희 유학이 중지가 될 만한 사건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령 제가 친구의 위험을 구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 남자였다면, 이번 유학 제가 직접 사퇴했을 겁니다. 에? 아니 너 뭔 얘기하는 거야? 나로도 왔네. 역시 그렇군. 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라고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아소기. 그럼 모든 건 네 학이 나름이다라는 거군요. 네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군요. 날 갑자기 째려버리는 쪽으로. 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다. 저로서도 부디 진실을 확실히 해줬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있어서도 무관계한 사건 아니니까요. 아네요, 교수. 그거 보니까 이 미코토바 교수 아침에도 그렇게 말했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루도가 물어봐요. 혹시 교수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가요? 네, 뭐 그렇군요. 존 H. 왓슨 교수를 교수로서 우리 용맹대학에 초대한 건 실은 저랍니다. 예? 그랬었나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데요. 아무튼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살해당한 건 대영 제국의 교수. 사회적으로 이름 높았던 대인물입니다라고 대인물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단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다 지금부터 우리들이 상대하는 건 제도 경찰이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었던 대형 제국의 유학생 레이디야. 난리가 나겠네요. 경찰 측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전부 사용해서 너희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이라면 그들과 마지막까지 싸울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 아,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바로 대학에 가거라. 어쩌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예 하고 이 여자애가. 그러면 카즈마님 문을 빌게요. 피고인 휴정 시간이 끝나간다. 얼른 법정으로 가도록. 네, 시간 됐구나. 다음도 잘 부탁해, 친구. 노인들의 저 딱딱한 뇌를 일도양단하러 가볼까? 저기 아속이. 왜? 정말로 고마워. 그래 갑자기? 혹시 네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분명 지금쯤 나는 벌써 유죄가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란 남자를 믿고 있어. 변호사로서도 친구로서도 말이야. 아속이. 나로도 아속이란 말 몇 번 하는 거야 진짜. 얘네 우정이 아주 그냥 제대로 싹트네요. 이 재판 설령 내가 유죄가 됐다면 아속이는 진짜로 유학을 포기했을 거야. 이 녀석은 그런 남자니까. 이건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상대가 누구든 간에 질 수는 없어. 알았어. 그 말은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담아두도록 할게. 고맙다는 말을 말하는 건가? 감사의 말은이구나.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소기가 그때는 대학 거리에 있는 육맹 식당에서 언제나처럼 먹을 거를 사도 얻어 먹을게. 물론 곱빼기로 말이야. 자, 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군요. 잠깐만요, 불 좀 따르죠. 물 좀 마시면서 하자. 으쌰. 그러면 지금부터 나루도 류노스케 재판을 시작한다. 아우치 검사, 새로운 증인은 어떻게 되었나? 하! 어찌어찌 소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어딘가에 누구시 때문에 정부가 대응에 곤란해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대응에 바빠야 할게 정부가 할 일이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래서 이번 소동으로 대응 제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호조약이 파기되어서 대일본 제국이 침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안합니다. 하나 살겠다고 그래. 그런 걸로 잘릴 만한 우호조약이라면 종이조각이나 다름없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럴리가. 뭐라고? 극비 재판, 외국 정부의 안색을 살피는 심판.
조용한 조사에다가 조용한이라는 여자 뭐라고 하지? 여튼 살벌한 조사에다가 중요 증인을 놓친 데다가 그게 이 나라의 정의인가? 대법원은 대체 어느 나라의 것이야? 닥쳐! 이 학생 주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땀딱하다. 여튼 열강과의 등을 맞대면서 국력을 높이고 고도로 정치적인 아니구나 열강과 등을 맞대고 고도 국력을 올리려면 고도의 정치적인 줄다리기가 줄다리기 뭐 여튼 필요한 시기야. 외줄타기가 그 소소한 외교 노력이야말로 이 나라의 장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확실히 저는 공부를 잘하는 초보 학생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 자리에 서서 강하게 느낀 게 있어요. 법정에 정의가 없는 나라에 장래 따위 올 리가 없다라는 걸요. 멋진 말 하는데 두리번거리면서 잘 말했네 나로도 쏘 좋아.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조 기관이면서 대일본 제국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재판을 개시하기 전 재개하기 전 본법정은 다음 증인의 입장을 명한다. 대영제국에서 온 유학생 미스 제젤 브레트를 제젤 브레트 하 오 뭐야 백조?